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수없어가 되어버리는 우리 청소년들은 많이 이미 겪고 있는데 어른들은 아닌 것처럼 너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선용입니다. 오늘은 자녀 경제 교육이 왜 필요한지와 자녀에게 돈 공부를 잘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서 돈에 대한 인식은 하는 거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걸 체계적으로 해서 이론적인 토대가 바탕이 있을 때 현실적인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들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더 잘 그걸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좀 충격적인 넷플릭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 좀비 영화에 보니까 거기에 기생수란 말이 나오대요. 기초생활수급자 그걸 갖다 기생수라고 하는데 그 기생수 다음에 옆에 한마디를 더 붙여대요. 재수없어. 기생수 재수없어. 그 친구가 싫은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수없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보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이미 겪고 있는데 어른들은 아닌 것처럼 야,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너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과 경제의 토대 위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이전까지는 계속 종속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알고 있어요. 계급이 있다는 거, 불공정이 있다는 거, 불평등이 있다는 거, 이 사회가. 그것도 예전처럼 신분의 얘기 아니라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고리를 갖다가 끊고 올라가는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갈망들이 있더라고요. 그 토대를 갖다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입시를 하면서 보면은 저도 그랬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지 못하고서 대부분 다 입시를 위반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에 맞춰져서 선택을 하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점을 가지고서 해나간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라는 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맞춰가지고 최소의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노려가고 있는 이런 가장 큰 원칙들을 갖다가 몸 안에 가지고서 생활하는 게 그게 경제적인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학 입시마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게 그렇게 가져갔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대학, 좀 더 자기가 목표로 했던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영향을 미쳐주지 않을까. 아마 문과를 선택한 사람 중에는 수학 수포자들이 자기는 언어적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서 사실은 문과를 갔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경제경영학과로 오면은 안 돼요. 경제경영은 수학적 논리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예요. 경제의 모든 지표들 있잖아요. 이게 통계잖아요. 수학이에요. 확률과 통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통계로 뽑아내는 거예요. 뭐 480가지의 우리 생필품들을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이 조사된 걸 갖다가 통계로 표본 수치 몇 프로 내에서 조사해서 오차범위 내에 얼마까지 된다 해서 그 경제 지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경제 지표에 의해서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수학적인 거예요. 근데 문과에서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경제경영학과를 가게 되면 수리적인 논리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경제경영학과의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겠죠. 공부하실 때 자기 성향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녀들한테 이제 돈에 대한 관련된 것들, 돈이 자녀와 연결되는 것들을 갖다가 터부시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의 형편을 숫자적으로 돈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형편에 있는가를 갖다가 알게 해주는 건 그게 바로 경제 공부의 팁인 것 같아요. 자기 지금 현재 상황들을 얘기 못할 부끄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실직을 했다든가 제가 퇴직한 일로 나니까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기가 참 사실은 부끄럽더라고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사실은 와이프가 아니고 애였어요. 군대 가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잘린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득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너 아껴야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 그렇게 전화를 했었죠. 우리가 묻는 모든 지식들은 이 글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글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은 뭔가요? 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신문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책을 읽고 신문을 봐서 돈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들을 첫째 부분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갖다가 실제로 경제 생활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해야 되냐면요. 다시 복기해서 기록해 놓는 것들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에 가계부, 가계부를 쓰게 되면 실제로 경제 공부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가계부를 쓰는 것도 그냥 어설프게 쓸 게 아니라 각 항목별 비용, 고정비, 변동비, 해서 경제적으로 자기가 쓰고 있는 비용들에 대한 것들도 체계화하는 이런 복기, 뒤돌아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대로 교육해주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애들이 똑같이 그렇게 따라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말을 배우는 게 한 살 두 살 때 배우잖아요. 말을 배우는 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소통이잖아요. 그걸 흔히 얘기하는 교감이라고 하잖아요. 경제라는 건 뭐냐면요. 물건을 사고파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일어나는 시작이 저는 3세, 4세부터 이미 그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세, 4세부터 이미 경제에 대한 것들은 교육이 돼야 돼요. 이 물건이 너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물건에 대한 값을 얼마를 치르는가를 갖다가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생부터는 물건 사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용돈을 주고 그걸 살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소비의 경험인데 이 소비의 경험들을 초등학교 때 하다못해 자기 머리핀 하나 사는 거 그리고 이 머리핀 핀의 가격이 얼마인지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예산부터 그 예산에 대한 집행 그리고 이후에 다시 복귀해 보는 것까지 해보는 것들 중학교 때까지 필요한 것 같고요. 고등학교부터 이제 저는 이미 성인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라는 것들도 생각해보게 해주고 저축이라는 부분도 해주고 돈을 버는 소득이라는 부분도 가르쳐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통장도 자기 명으로 통장 만들어서 이 통장을 갖다가 너가 용돈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저축해서 이 저축한 돈이 쭉 쌓여가면 어떻게 쌓여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만들어 놓으면 종잣돈이 될 수 있다. 이 종잣돈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7만 원까지 너가 모아야 된다. 그래서 7만 원까지 모아서 너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번 투자하고 싶으면 사라.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도 한번 더 사보는 경험을 자기가 스스로 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은 고등학교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돈과 경제를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거는 투기예요. 투기가 문제점이 뭔가요? 돈이 쌓아가진 않는 거예요. 이익이 큰 투자들은 고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 리스크를 갖다 헷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돈과 경제를 공부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투기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을 갖다가 그 이자까지 해서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투자한다는 얘기는 자기 돈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다. 근데 그 사람이 개똥인지 쇠똥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을 인간이다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내 돈을 갖다 불릴 수 있는 인간이다 이걸 갖다가 알고 난 다음에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서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과 경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투자할 때가 어떤 데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노직으로 가고 내가 본 투자처에 그 아이템이 어떤 노직으로 해서 자기의 자산을 갖다 증식해 가느냐 자기의 가치를 갖다 증대해 가느냐 이걸 갖다가 알면은 그렇다면 거기다가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배우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배우지 않고 하는 건 투기입니다. 공부를 하게 만들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질문들을 저한테 했어요.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입으로 하면은 1%밖에 안 될 거다. 만약에 글로 하면은 30%를 들을 거다. 몸으로 하면은 90%를 들을 거다. 입과 글과 몸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로 하시겠냐. 몸으로 하셔야 된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21세기 아무리 험난한 이 자본주의 이 바다를 건너간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본 체력 경제 근력이 분명히 붙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버 클래스의 경제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유니버 클래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